일요일 날 여정 씨가 스케줄이 있었는데 한 시간을 자고 알람 맞춰서 벌떡 들 일어나가지고 청계산 등산을 갔어요. 매니저 동반하에. 매니저 들었어요. 무슨 죄냐고요? 들었어요. 다음 날 다리가 땡겨서 매니저 분들 네. 움직이지 못했다고. 매니저들이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계속 180으로 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왕성왕 식욕 때문에 아침잠 없어요. 새벽 5시에 유일하게 전화 받는 사람이 여정양이에요. 아침에 혼자 밥 먹어요. 식구들 잘 때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아침 뭐 아침 다 먹고 그리고 자서 또 10시 정도에 아점을 더 먹어요. 그러면 저녁잠은요? 저녁에는 일찍 자요, 언니는? 그렇죠. 10시만 되면 눈이 감겨서 운전은 못해요, 이 친구가. 졸음운전하다가 한번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졸리면 전화하라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에피소드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디야, 민정아? 언니 나 학원이야. 그러니까 그래? 눈을 뜨고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영화 재미있니? 학원이라는데. 언니 나 학원이야. 그러니까 그치 학원이랬지. 또 운전하다가 그래 맛있어? 못 고쳐버려. 잘 때 고개를 호두로 치면 돌리면서 사물놀이. 그리고 사물놀이. 정말 웃긴 거는 자다가도 무슨 소리 딱 크게 나면 정말 안 잠깐 처럼. 그래서 들은 얘기인데 여정 씨가 기억이 어디서부터 끊겼냐면은 이게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께서 문 열고 깜짝 놀라셨대요. 이러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러고 옷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옷이 이렇게 옆까지 얼굴로 이렇게 하고 순간적으로 잠이 든 거예요. 조효정 씨,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거는 저희 아빠가 깨우러 들어오셨다고 되게 놀라셨어요. 들어가세요. 아침 잠 없어. 등산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아침 일찍? 네, 등산 좋아해요. 근데 아침잠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이상하게. 아침잠은 우리 할머님이 없는데. 동네 어르신들 아침에 어르신. 새벽에 마실 가시잖아요. 청소하시고. 예, 예.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참 좋아요. 아, 물론 좋죠. 근데 예. 좋은 거예요. 그 조효정 씨 아침에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조효정 씨 아침에 보면 굉장히 상쾌하고 조효정 씨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데 보통 우리들끼리도 아침에 보거든요, 어쩌다가. 예. 그건 안 잔 거잖아요. 안 잔 거죠. 그거 솔직히 이거 한번 대답해봐요. 네네. 나는 나이트클럽에서 놀다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는 것처럼 뛴 적이 있다. 네. 그런 경우 솔직히 있어요. 제가 되게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런 적이 가만히 있어요. 두다 보니까 네. 정장 반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어떻게 뭐 회식하고 막 자리에 놀았는데 아침까지 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창피하잖아. 출근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그때 다행히 유니폼, 그러니까 트레이닝복. 트레이닝복으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입고 왔어요. 캐주얼하게. 네. 하고 뛰었어요. 너무나. 그 막 지하철 타는 사람들 보면서 네.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탁재현 씨는 아침형 인간이 들어가는구나. 뛰니까 다들 속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러지만 않았어도 다 속았을 텐데 뛰다가 토했어요. 반전인데 조영 씨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몇 시에 눈 떠요? 조금 일찍 놀 때는 새벽 4시 반 막. 이건요. 저희 한 누가 2차 할 때 뭐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가끔 왜 늦게까지 술 마시는 친구들은 여정이 일어났겠다 그러고 전화하고 그래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아까 옥준 씨가 새벽 5시에도 전화를 받는 유일한 친구라고. 네. 아니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어떻게 뭐 신문 내주 좀 돌려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 등산은 언제부터? 등산은 가끔 가요, 가끔. 가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 많아요. 매니저분들은 왜 술 마실 일이 많잖아요. 근데 실장 오빠한테 오빠, 내일 등산 가자? 그럼 좋아 이래요. 근데 이제 막 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날. 근데 약속은 지켜야 돼, 배우와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밤을 새시고 이제 와요, 이렇게. 그래서 대단하네, 그 사람. 힘드신데도 꾹 참고 정상까지 같이 갔다 오세요. 네. 정상에서 그렇게 토하시는 분들. 올라오는 때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강행군 차례. 이게 뭐냐면요. 송일국 씨랑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철인 3년 경기를 연습한다고 하는데 언니, 도대체 그게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게 뭐죠? 저희 송일국 씨와 정말 철인 3종 경기 연습을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건요, 옥주현 씨가 그러니까 송일국 씨랑 제가 드라마에서 뭐지? 오빠하고 동생으로 출연했었어요. 네. 그래서 친해졌는데 송일국 오빠는 실제로 철인 3종 경기에 자주, 그러니까 매년 나가세요. 그거 아세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세요. 근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오빠가 너무 진지하게 그럼 같이 철인 3종 경기를 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빠 전 그런 거 못해요 했더니 아니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같이 운동을 하재요. 같이 뛰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전 그냥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같이 운동이나 해요 그러고 갔는데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우 여자분께서 이런 어려운 거에 도전하시려고 그래서 좀 오해를 좀 받았어요. 송일국 씨가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조정 씨한테 취미생 어떻게 보면 그 취미생활인데 같이 하지 않을래라고 얘기하면 뭔가 조금 관심이 네, 없다고 볼 순 없죠. 없다고 볼 순 예 네, 전혀 네. 없다고 볼 순 없죠. 아, 두 가지예요.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거 진짜 철인을 만들고 싶던가 만들고 진짜 싶어가지고 한 두 가지거든요. 그러셨대요. 제가 운동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이제 취미가 같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같은 여자 연기자 중에 그런 운동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지현우 씨는 어때? 운동 같은 거 좀 많이 하십니까? 아 운동 좋아는 하는데요. 요즘에 춤 연습에 춤바람 나가지고. 춤추니까 어때요? 좋죠? 예, 재밌어요. 잘 쳐요. 네, 아닙니다. 지금 약간 지금 최양락 선배님. 뭐예요? 운동 좋아하는데 지금 춤바람 나가지고. 닉네임이 살흰애 추어. 우량주부야. 아, 살이 희네. 살이 희네. 살이 희네 추어. 우량주부야. 아까 주현 씨가 얘기한 대로예요. 음식도 보통 뭐 인스턴트나 이런 거 간식 안 사고 뭐 유기농 재료라든지 이런 거. 예. 뭐 제과 제빵학원도 잠깐 다녔었어요. 쉴 때. 예, 네, 저 지금 드라마 빵 만드는 기술? 예, 네, 제빵학원. 아마 이 방송을 보면은 많은 남성분들이 야, 조희정 씨 아마 야, 다시 보 그리고 얼마나 좋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늦어요. 늦게 들어. 여보, 미안해. 나 지금 10시인데, 아, 너무 늦을 것 같아.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기. 4시, 4시 반 전에만 들을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여보, 배고파. 불락해놨어요. 아니야. 근데 아침에, 나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너무 속이 아픈데. 그렇지 않아서 피자 데워놨어. 야, 등산 가고. 아침에 잠깐 보면 만날 시간이 없네. 아침 주고 또 등산 가니까. 근데 조정 씨, 저 같은 남자는 진짜 못 만나요. 저는 불면증 때문에 3시 반 그때 자거든요. 누가 당신 만난대? 누가 아니어도 안 만나죠. 근데 가끔 남자분들이 약간 이렇게 저랑 뭐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맞죠.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얼마 볼까요? 그중에 몇 명 정도가 거의 다 탈락을 했습니까? 힘들죠. 아무래도 연예인분들이 연예인분들도 계시죠. 계시고 참 네. 솔직해요. 자 이제 다음 탁재훈 씨한테 넘깁니다. 뭐예요? 연예인 누구죠? 가장 쉽게 포기한 사람 직업이 뭐였어요? 아무래도 같은 연기자가 많죠. 연기자. 나이 차이는 동갑 많은 분. 많은 분이겠죠. 송일국 씨? 네. 그분은 같이 운동하겠죠, 그분이라면. 다 웃자죠. 자, 지금까지 다스타 토크 스타 플러스였습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아주 재밌는 스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스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닮은 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정 씨랑 우리 현우 씨랑 이게 뭐지? 약간 그리고 이 버튼이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닮은 분이나 비슷한 분을 사진을 보내줘요. 제 지하철 아주머니께서 이주연이죠. 지하철 아주머니. 저는 닮은 꼴. 자, 닉네임 이 사진을 올려주신 정환 오빠 이럴 수가 닉네임 정환 오빠 이럴 수가라는 분이 올려주신 사진. 근데 일본 예, 일본 지하철. 그러니까 정환 씨 삐졌을 때 표정이랑 똑같아요 또. 네. 저 정도 사진이 2주 동안 지금 1위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실 지난주에 네. 그 탁재훈 씨 닮은 그 할머니, 부산 할머니. 어디 보면 마이클 잭슨이에요.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어, 지현 씨. 지현 씨. 어, 지현 씨는. 어, 저는 그분들한테 좀 죄송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정재 씨랑요. 닮았나? 연정우 씨 닮은 것 같고. 구본성 씨 닮았다고. 아, 구본성 씨. 아~ 맞다, 맞다. 진짜 구본성 씨 옛날. 네. 안경 쓰면 성시경 씨 닮았다고. 어, 진짜? 어, 진짜. 어, 이 사람 봐.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정 씨는 어때요? 저요? 저는 수달. 가끔 고소영 씨 닮았다는 생각. 아, 맞아, 맞아. 진짜. 아, 눈매랑 아 입이 다 많이 닮았네. 그리고 어. 그리고요. 또 트위티. 네? 트위티. 트위티. 아, 네, 볼이 통통해서. 저도 좀 요즘 또 닮은. 뭐야? 그만해요. 지난주 무슨 김우라 타쿠야를. 아니, 저도 요즘은. 김우라 타쿠야요? 김우라 타쿠야는 아니고요. 요즘 저 부산 할머님 많이 닮았어요. 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한번 여섯 분의 닮은 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난 매번 여자야. 아니 이지 씨 뭐예요? 아니, 아니. 아니 본인이 사진 직접 갖고 오세요? 아니에요. 근데 뭐 왜 그래요? 자꾸 지난 얘기부터. 이지 씨 그동안 만난 여자를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럼 이현 씨부터 리플을 좀 발표해 주세요. 네. 예. 아 닉네임이 핸드메이드 유정인데요. 윤도현 씨랑 너무 닮은 거 아닙니까? 상모 씨도 도윤이 형처럼 노래 잘하나요? 목소리 봐서는 노래방에서 마이크나 잡았을 것 같은데 실례가 되는 줄 뻔히 알지만 그 노래 그래도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안기고 돌아서는 시간이는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현우 씨 모습은 차태현 씨도 네, 맞아요. 그죠? 닉네임 1편단심 지피디님인데요. 비 오빠랑 지현우 오빠랑 너무 닮았어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구별을 못 하시고 지현우 오빠가 나오면 비 나왔다고 좋아하십니다. 번번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귀찮아서 이젠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어, 비랑도 많이 닮고 차태현 씨랑 닮은 거, 연정우 씨도 비슷하고 이정재 씨도 비슷하고 닉네임 길고긴 여정으로 올려주셨는데 아, 이게 좀 유치하네요. 소피 마려워 소피 마려워 하며 이름 갖고 장난치던 배우 소피 마르소 청순한 매력으로 한동안 저의 가슴을 무척이나 요동치게 만들었죠. 성인이 되어 소피를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조여정 씨를 보고 저도 모르게 소피 마려워 라고 외쳤던 기억이 나네요. 청순 매력의 요정 조효정 씨 앞으로도 대성하세요. 네. 어 저기 보니까 여정 씨가 눈이 굉장히 이국적이네요. 오, 이 그 이 각도와 이 턱 선 뭐 다 비슷해요. 혹시 어렸을 때 외국 아인 아닌 줄 알고 좀 착각 가끔 그랬죠? 필리핀. 필리핀. 네, 인도. 뭐. 인도. 닉네임이 이웃집 또 털어님이신데요. 일본으로 유학 간 언니가 일본 연예인 중에 이휘재 오빠 닮은 사람 있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혹시 친누나가 일본 유학 중입니까? 그랬는데 아 근데 저는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히려 저 이 사진은 이훈 씨랑 많이 닮았네요, 제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아니 진짜 찍어서 올리신 거 닉네임이 별명은 닉네임이 별명은 탁재훈. 저랑 친한 동네 형인데요. 탁사마랑 너무 닮아서 사칭하고 다녀도 될 정도랍니다. 탁사마 형 스케줄 바쁠 때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네, 아 마지막. 근데 누구야? 아니 한국 아니야? 신정은 맞잖아. 닉네임 미세스 신 어디가? 신정원의 이중생활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 사진을 보고 신정환 씨의 성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성 정체성을 밝혀 주십시오. 자, 사실 이 사진이 올라 신정환 씨가 봤다 그래요. 그제 자기 홈피에서.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무마시키려고 자기라고 이제 하도 이제 정말 맞아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지쳐서 그래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인 것 같아요. 본인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가슴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자분인 것 같아요, 저분도. 매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실은 박재훈 씨하고 신정환 씨만 마치 이 코너가 벌칙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벌칙 드십니까? 네? 아 다른 분들은 네? 무슨 뭐 배우님 뭐 이미연 씨의 아버님 유준상 씨. 근데 네, 우리 탁재훈 씨는 저런 왜 벌칙이에요? 아니요 이게 코너 때가 간다고 코너 안 해. 나 이거 안 할래. 아니 뭐야 다 배우 막 저번 주부터 태국 사람. 괜찮아 형 내가 있잖아. 자 그러면 일단 안 닮은 분 네? 번호 누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안 닮았다 생각하시는 분. 안 닮았다. 네. 하나, 둘, 셋. 오! 오!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일한 여자 두 분이 잠깐만요. 아까 그렇게 똑같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랬는데 이 도전에서 솔직히 저는 2번 눌렀어요. 저 눌렀어요. 저도요. 그죠? 누가 조현우 씨 눌렀어요? 어? 어? 2번 눌렀어요? 눌렀는데요? 2번 누른 사람. 저요. 이 저요. 어? 어? 귀신이다. 4번하고 2번 같이 눌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좁혀졌습니다. 좁혀졌죠. 야, 근데 많이 똑같은데? 자, 여기서 또 두 분이 타락됩니다. 네. 자, 하나. 1번 제발 좀 키워. 하나, 둘, 눌러 주세요. 어, 그렇죠. 어. 야, 이번 주에도 탁재훈 씨하고. 자, 어쨌든 최후의 결승자를 뽑겠습니다. 안 닮은 분 눌러 주세요. 야, 아 소감 어떠십니까? 트로피죠. 자, 그럼 과연 3주 후. 야, 저 같은 분 아니겠죠? 진짜 동일인물 같. 근데 왜 저 얼굴에는 저렇게 머리스타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깎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어디 다 다른 나라 분 아니에요 지금? 아, 예? 알 수 없죠. 예. 아 근데 저 기분 좋아요. 왜냐면 예. 아, 저를 닮았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 선물도 받고. 네. 어쨌든 잡히긴 해봐. 3주 우승일지. 새로운 1주 우승일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안 닮은 사진을 누르고 같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럼 난 몇 번을 눌러야 돼? 너무 어렵다. 야, 정말 고민이야. 자! 야, 잠깐만. 쟤도 신정환, 저도 신정환. 자, 안 닮은 사진 눌러. 주세요! 와! 이럴 수가. 더 확대를 해서 보니까 예. 아 여기 조그마한 것까지 다 똑같아요. 아 그리고 확대해서 보니까 이마 위에 점이 하나 있네요. 여기 점이 하나 있네요. 나 다신 파마 안 한다. 자, 자 축하드립니다. 닉네임이 네. 정한 오빠 이럴 수가. 축하드립니다.